참 열심히 해줘 사람. 여기가 여자도 그렇고 떡도 더 넣어드렸습니다. 문경 사람들이 문경인가? 문경이 참 성실하다. 홍명이 그거 봐. 문경 애들이 건강하고 기도 세고. 저 분은 문경인가? 내가 어디세요? 경상도네 그랬더니까 문경입니다 이러더라고. 건강 엄청 건강해. 엄청 건강하고 엄청 성실해. 보면은 아주 뭐, 끝까지 해 뭐든지. 우리 외가가 문경이잖아. 문경 되게 성실한 거 같아. 나 문경 골프장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. 그렇게 좋대는데. 하루 이틀 자면서 지금 그렇게 공기도 좋고 좋대. 안 비싸고 회원권 없어도 별로 안 비싼가 봐. 내가 운전할 걸. 어? 바꿔 핸들. 괜찮아. 아니 내가 할게. 여기 세워봐. 아, 괜찮다. 세워. 아 세워 빨리. 아 괜찮. 아, 왜? 너. 난 오늘 운전 안 했잖아. 어? 여기다 세워봐. 세워. 아까 잘 들었잖아. 자 보조. 세운 거 좀 봐. 사람도 뭐 정박사도 해. 자기 지난번에 콧물 막 나올 때처럼 기침하고 콧물 나오면 계속 그거 계속 하더라고. 계속 코를 막 손으로 막 꾸리면서 다니더라. 힘들어가지고 많이 나오네.
버스가 없네. 버스가 안 보인다. 밤역 버스가 안 다닙니다. 왜? 연휴.
고려응단이 기독교인가? 응? Just love you. 그런가 보네. 고려응단이 이미지가 좋아, 회사가. 모델도 유재석 쓰잖아. 그 밑에 카페가 너무 좋다고 지금 우리 학동에서 내가 얘기했잖아. 고려운단이 그쪽에 건물 샀더라고. 그래서 1층에 카페 만들어놨는데 너무 잘 만들어놨어, 쾌적하게. 서초동? 서초동 아니고 학동 사거리인가 거기가? 논현동 가구거리 기린백화점. 기린 가구백화점 바로 맞은편에 있어. 학동이지? 이미지가 괜찮은 것 같아서. 걔네 물건도 정말 심플한데 몇 개 안 되던데 파는 게. 근데 그렇게 잘하잖아. 아이템 조금 갖고, 그지? 진통제 먹어서 하품이 나나 보다. 오늘 12시에 밥 먹고 딱 하나 먹었잖아? 딱 한 개. 응? 한 첩 먹고 한 첩은 너 안 먹었어.
거기서 운동 전에 만 소염 진통제 매일 안 먹어. 매일 먹으면 필요 없지. 출근하는 날이잖아. 내일 출근.
그냥 가도 되겠지? 쭉. 그렇다고 봐야겠지. 왼쪽으로 가야 되나? 어. 아니야, 그냥 가도 돼. 그냥 가. 차가 제일 잘 빠졌다고. 이제 걸로 가면 되더라고. 이게 가도 되더라고. 올라가.